자, 여러분, 그 우리 지금 배우는 그 전자소자가 트랜지스터인데, 그 트랜지스터가 그 현대 전자공학의 쌀이라 그러죠, 그죠? 쌀이라는데, 기본적으로 지난 배운 것처럼 하나의 증폭 효과가 있는 그런 일종의 스위치긴 한데, 아날로그적으로는 증폭 기능이 있는 그런 좋은 소자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잠깐 이거를, 이런 저항이 있으면 이 저항을 바라볼 때는 R로 바라보고, 또 그리고 근데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바이폴라 정지 트랜지스터는 다리가 세 개인데, 얘는 액티브 모드일 때 작동할 때 베이스에서 바라보면 저항이 뭐로 보인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알파이로 보인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컬렉터 쪽에서 봤을 때 뭐로 보인다 그랬습니까? RO라 보인다 그랬죠, 그죠? RO라 보인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2m 단위에서 바라볼 때는 뭐로 보인다 그랬습니까? 1 나누기 GM 플러스 R5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GM이 이 R5분의 1보다 충분히 클 때 GM분의 1이다라고 이해하는데, 왜 굳이 GM분의 1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중에 이 그 BJT는 NPL인데, 얘가 입력장이 알파인데 얘가 FET일 때는 이렇게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비슷한 소자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입력단에서 여기 이제 그 우리가 소스와 드레인이라 그러는데, 요 사이에 커플링이 커패시티브 커플링 돼 가지고 요 사이에는 저항이 보완됩니다. 저항이 보완되니까 요 BJT 관점에서는 알파였는데, 알파가 보완된 그런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GM분의 1이 되니까, 요때 갖다 쓰려고 요때 이제 GM분의 1이다라고 똑같이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컬렉터단은 드레인단은 RO고 여기서는 무한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비슷하게 그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트랜지스터의 어떤 그 소신호 모델 관점에서 이 저항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얘가 이 트랜지스터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그 부모님이나 옛날 그 어떤 회로 같은 거 보면 트랜지스터 저항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저항이 많이 붙어 있는 이유는 여기 저항이 붙으므로 해서 얘가 커런트 소스니까 저항을 붙여놓으면 저항 바뀌잖아요, 그죠? 바뀌니까 그 전압의 변화로 바꾸기 위해서 저항을 달아서 증폭 회로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DC 영역으로 먼저 해석하고 나서 V-in과 V-out이 라지 시그널 모델일 때 이렇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기울기가 V-in 변화에 대해서 V-out 변화가 가장 큰 요 점을 이제 두고 이 슬롭을 보면 델타 V-in과 델타 V-out이 최대가 되는 그런 증폭기를 쓸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큰 데하고 작은 데서는 V-in의 변화에 대해서 V-out의 변화가 작아서 실제 증폭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증폭기로 쓸 수 있는 입력 신호에 대해서 출력 신호가 많이 나오는 이 영역을 찾아주는 게 뭐라 그러냐면 바이어싱이라고 합니다. DC 바이어싱을 해서 DC로 이 영역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스몰 시그널을 마이크에서 나오는 목소리 같은 스몰 시그널을 DC에 태워가지고 어떤 V-in이 T에 대해서 V-in이 이렇게 요만큼 옵셋을 주고 요 시그널 이렇게 태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백그라운드로 그 DC를 맞춰주는 거는 가장 큰 입력 신호 변화에 대해서 출력 신호 변화가 큰 영역을 맞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이 알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아고라 표현되는 것은 다 작은 신호 변화에 대해서 그 출력 신호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항상 느끼지 말고, 얘를 이제 라지 시그널로 이제 큰 신호로 표현할 때는 얘는 NPN이니까 PN 다이오드, PN 다이오드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보면 요 PN 다이오드 요거는 몇 볼트 정도 됩니까? 요거는 그 세츄레이션 인덱스는 몇 볼트 됩니까?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되는 양쪽 다 순방향인 거. 요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의 순방향인 거. 그다음에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가 역방향이면 우리 액티브 모드로 여기서 이미터에서 방출한 전하가 요 디플리션 레이어에 들어가면서 딱 컬렉션 되는 그런 전하를 컬렉션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게 액티브 염증인데 둘 다 순방향이 되면 둘 다 순방향에 충분한 전압을 가해주면 PN, 요 PN이고 요 PN이잖아요, 그죠? PN이 몇 볼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세츄레이션 등에서 그러니까 딥 세츄레이션에서 800mV 0.8V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도 PN이잖아요, 그죠? 얘도 PN인데 얘를 한 얼마나 정도? 200mV 정도? 600mV? 잠깐만요. 200mV가 아니고 600mV일 텐데? 지난 시간에 200mm 그랬나요? 확인해 볼게요. 제가, 잠깐만요. 제가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이 책에는 200mm 했는데, 자, 봐요. 제 설명 봐요. 요게 800mV죠. 그죠? 800mV인데 요거는 같은 PN인데 얘를 세츄레이션 시키면 대략 600mV. 그러니까 대략 600mV로 보면 0.8하고 0.6이죠, 그죠? 그럼 컬렉터하고 요 2m 사이 얼마가 됩니까? 200mV죠. 그래서 지금 책에서 우리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등가 모델을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그 세츄레이션 모드에서는 둘 다 포워드 모드인 경우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800mV. 요게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고 요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가 600mV 0.6V 정도 되니까 여기서는 0.6V를 따지면 0.6V로 떨어지면 여기하고 여기는 세어보면 200mV 되겠죠. 그래서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이게 800mV하고 200mV 되는 게 다이오드가 조금 그 터론 전압계가 좀 달라가지고 얘가 0.6V, 0.8V 돼가지고 여기서 1.2V로 등가모드가 나타내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츄레이션 모드에서는 딥 세츄레이션 모드에서는 이게 어떤 일정한 전압을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인데 오늘은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여기 세츄레이션 모드는 세츄레이션 모드는 이게 스위치 따지면 온 모드였죠, 그죠? 컬오프 모드는 둘 다 리버스니 컬이지 않습니다. 오프 모드였습니다. 그래서 온과 오프는 디지털 신호에서 이제 많이 쓰고 여러분들이 그 아두이노나 이런 거 만들면 아두이노 같은 데서 그 전압을 출력 DAC를 했습니다. 디지털 전압을 혹은 1, 0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1년 내놓을 수 있는데 걔가 전류를 충분히 공급을 못합니다. 전류를 충분히 공급을 못하니까 거기 트랜지스터를 다 달아가지고 트랜지스터 다 달아서 거기에 릴레이를 달아줘서 큰 전류를 흘려주는 그런 인터페이스 회로를 그래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 바로 세츄레이션 모드하고 컬오프 모드가 그 회로로 쓰이게 됩니다. PNP 트랜지스터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 소실 관점에서 얘기를 했었고 자, 이것도 증폭기로서 트랜지스터 할 때 이제 DC 먼저 DC 영역으로 먼저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DC에서 GM 등을 해석을 해서 트랜스 컨덕턴스를 구한 이후에 얘를 가지고 증폭률을 등가 회로에 따라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근데 등가 회로를 가지고 그 제가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 그랬죠. 파이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걔가 좀 익숙해지면 그냥 트랜지스터 보고 이 저항 분의 이 저항 뭐 이런 식으로 아, 이 회로는 증폭률이 얼마나 되겠구나. 뭐 밑에 저항은 100옴이고 위에는 1킬로옴이면 뭐 10배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 DC 영역을 맞춰 주는 게 좋은데 이 BJT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항을 가지고 우리가 맞춰주거든요. 저항을 맞춰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이어싱을 해줘야 됩니다. 이 바이어싱을 해줘야 되는데 그 DC 바이어싱을 해줌으로써 이제 우리가
GM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 DC 바이스를 구하면 넣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GM을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파이, 알파이고 여기에 GM, V파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이미터하고 베이스하고 컬렉터니까 여기 이제 RO도 물론 있긴 하죠. 이게 RO가 있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V파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거리일 때 이렇게 나누면 이게 이제 이런 보는 것처럼 GM이 요 DC 바이어스에서 결정이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DC 바이어스를 거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볼 텐데 첫 번 따라해 볼 심플 바이어싱. 예, 심플 바이어싱. 심플 바이어싱은 이런 그림처럼 이 저항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놨죠. 이 저항 두 개를 RB하고 RC 컬렉터 쪽 연결을 해놨는데 여기 VCC가 위에 연결돼 있죠. 전압을 연결해 놓고 뭐냐면 여기 이제 RB 이 저항을 만들어오면 VCC를 가지고 여기에 전류를 공급하겠죠. 이렇게 그죠? 전류를 공급하고 이제 이 전류를 가지고 베타를 곱을 하면 IC가 나옵니다. 그죠? 그 IC가 나오면 거꾸로 또 VBE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IB가 나오면 이제 여기 이제 거꾸로 VBE를 구하고 IC를 구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회귀적으로 계속 맞춰가면 여기 0.8V로 가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계산이 아기가 맞도록 이렇게 맞춰주면 전체 전류가 정해되는데 자 여기서 RB하고 RC로 뭐를 맞춰주냐면 베이스 쪽 흘러가는 직류 전류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예. 따라해 볼래요?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각각 저항을 연결해 줌으로써 베이스 쪽 흐르는 전류와 컬렉터 쪽 흐르는 전류를 맞춰줌으로써 GM을 결정할 수 있다. 자, GM이 결정되면 얘를 이제 소신화 모델로 등가 회로로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되는데 여기 소신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여기다 소신호는 DC 맞춰서 여기다 capacitively coupling 딱 돼가지고 여기에 마이크 인을 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하나 해서 capacitor 달고 여기에 소신호를 입력해주면 이 capacitor 통해서 이제 얘가 AC로 이렇게 쭉 바뀌면 capacitor 통과하잖아요. 그죠? 통과하니까 DC 바이어스하고 AC 시그널 합쳐져서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출력단에서 요래 바뀌게 되거든요. 요 바뀌는 DC 옵셋 AC 시그널의 변화하고 요 DC 바이어스하고 시그널 변화로부터 증폭률이 요 GM이 되게 중요하니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플 바이어싱은 이 DC 포인트를 맞춰주는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맞춰주는데 요 DC 전압을 가지고 이 트랜지스터의 증폭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 RB하고 RC를 이제 뭐를 선택하느냐가 이제 이 트랜지스터의 그 증폭률을 계산할 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눈으로 한번 보고 이거는 되게 심플하지 않아요, 여러분? 트랜지스터 한 개가 있으면 그 각각 베이스하고 컬렉터 단에 저항을 하나씩 달면 되죠. 그죠? 그러고 VCC를 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자, 왠지 이게 이제 보면 RB가 있고 여기 이제 여기 0.8V이긴 하지만 왠지 전압이 이게 좀 0.8V 거의 일정하겠지만 내가 좀 흔들리겠죠, 그죠? 이게. 아, 그래서 해보면 어차피 베이스 쪽에 저항을 연결하는 거라면 여기에다가 이 RB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흔들리는데 이 값이 따라 흔들리는데 만약에 여기 입력단에 저항을 하나 더 달아줘가지고 이 위의 저항과 밑의 저항의 비로서 전체 전압을 대략 결정해주면 그게 그래도 좀 흔들림이 안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바이어스가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심플 바이어싱이라는 그런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심플 바이어싱은 이제 요거부터 한번 살짝 보면요. 자 이거는 쉽게 생각을 해서 자 보면 여기에 이제 전압이 요 VCC에서 요래 전류가 IB로 흘러가죠. 이렇게 얘가 IB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갑니다. 흘러가니까 VCC에서
이제 여기 전압이 떨어지면 여기 전압은 X 포인트에서 전압은 V의 X는 VCC에서 빼기 IB의 RB다라는 겁니다. VCC에서 VB의 RB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여기서 IB는 IB는 잠깐만요. IB. 아, 여기서 그럼 이 VX는 보면 VX는 여기 포인트는 이게 그라운드 되어 있으니까 얘는 V의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 전압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IB는 베이스 쪽 전류는 보는 것처럼 RB분의 VCC-의 VBE가 되는데 그 VBE가 되고 그러면 IC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컬렉터 쪽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컬렉터 쪽 전류는 베이스 쪽 전류가 이렇게 되니까 컬렉터 쪽 전류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베타 모금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50에서 200에 되는 베타 모금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베타의 RB분의 VCC-VBE로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VC 컬렉터 이미터 사이는 V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 전압은 여기에 VCC에서 마이너스의 I 컬렉터의 RC다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죠. 이게 여기서는 Y 포인트로 표현되어 있고 X 포인트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V의 Y이고 얘는 VX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요 Y 포인트 전압하고 X 포인트 전압이 있으면 이게 이제 증폭기로 작용하려 그러면 우리가 액티브 모드로 작용을 해야 되니까 결국 이제 Y 포인트가 X 포인트에 비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커야 되죠. 얼마만큼 커야 됩니까? 얼마만큼 커야 됩니까, 얘가? VY 빼기 VX가 뭐보다 커야 됩니까? 0.8 정도보다 커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략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제 아직 계산을 안 했지만 VY가 VX에 비해서 플러스 V의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 보통 전에 대략은 처음에는 0.8V 이거보다 커야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VY가 VCC-의 IC의 RC가 되고 VX가 보는 것처럼 VCC-IB의 RB가 되고 플러스 V의 BE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VCC 빼지고 다음 IC하고 마이너스 IB가 됐는데 IC RC가 VB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 보면 이게 지금 베이스 속 전류를 이제 결정을 할 때 VB가 대략 몇 볼트입니까? 처음에 0.8V로 할 수 있겠죠, 그죠? 0.8V로 하니까 만약에 RB가 정해지면 이 RB 값에 VCC 전압도 정해지면 IB가 정해집니다. IB가 정해지면 베타를 곱을해서 IC가 정해집니다. IC가 정해지면 VB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VB를 다시 계산하면 IB가 다시 계산됩니다. IB가 다시 계산되면 IC를 다시 계산합니다. IC가 계산되면 여러분 그 VB가 결국 우리가 IC는 IS의 엑스포네이셜의 VT분의 V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VBE가 되기 때문에 IC가 정해지면 다시 VBE가 정해지고 VBE가 정해지면 다시 IC가 정해지고 하다가 이게 수렴하게 되겠죠, 그죠? 수렴하게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DC 값을 다 정할 수 있거든요. 자, DC 값이 정해지면 여러분 IB가 정해지면 우리가 이 트랜지스터를 등가운드를 표현할 때 뭐를 알 수 있습니까? IB가 정해지면 뭐를 알 수 있죠? 베이스적 전류가 정해지면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IB에서 결정되는 거? 아, 입력 쪽이니까
IB가 있으면 알파이죠. IB분의 VT가 입력장 알파이고 IC가 지금 뭐 알아요? IC가 지금 R5는 아니고 컬렉터 쪽 전류는 컨스턴트 커런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항을 따라주는 값에 따라서 증폭이 되는데 이게 제일 컬렉터 쪽 전류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데 IC의 저기 지금 이 트랜지스터의 증폭률, 트랜스 컨덕턴스, GM이 결정되죠. 제일 중요한 게 GM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GM은 다시 얼마입니까? IC가 정해져 있으면 VT분의 IC가 되겠죠.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게 DC 바이어스 정해지면 그 다음 얘를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로 해서 얘를 이제 입력 신호에 대해서 출력 신호를 보면 나중에 배우는 커먼 이미터 배로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만약에 한번 그 구해본다 그러면 여기 얘를 하나 그 예제를 한번 살짝 풀어보겠습니다. 뭐냐면 VCC는 여기서 2.5V VCC가 2.5V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100kΩ을 해보겠습니다. 100kΩ 자 100kΩ이고 이게 RB입니다. 그 다음에 컬렉터 쪽은 이렇게 해서 RC는 1kΩ 자 연결됐습니다. 그 여기 포인트가 여기는 X 포인트고 여기는 Y 포인트거든요. 그럼 여기 IC입니다. IC고 이제 IB가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걸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IB는 요 IB는 요 2.5V에서 2.5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IB 미리암페 단위의 IB에다가 플러스의 V에 BE가 바로 지금 이 라인을 통해서 결정되는 전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주어져 있으면 IB는 2.100분의 2.5 빼기 VBE가 되는데 VBE 처음에 값이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800mV는 0.8이죠. 2.5 빼기 0.8이면 100분의 뭐죠? 100분의 1.7이죠. 1.7입니다. 이게 지금 미리암페어거든요. 제가 요 킬로 100킬로미터 그랬으니까 IB를 미리암페어 단위로 해가지고 제가 미리암페어 됩니다. 그럼 이거는 1000분의 17 미리암페어니까 얘는 17 마이크로암페어가 되는 거거든요. 초기에. 그러니까 처음에 17 마이크로암페어가 되니까 IB가 17 미리암페어면 마이크로암페어면 여기에서 컬렉터 전류는 얼마 나오죠? 100이라 쳤을 때 베타가 쉽게 100이라 쳤을 때 얼마나 합니까? 그러면 17 마이크로암페어에 100을 곱하면 1.7 미리암페어죠. 자, 1.7 미리암페어입니다. 1.7 미리암페어면 여기서 IC가 이제 S의 엑스포네이셜 VT분의 V 베이스 미터니까 여기서 IS 값이 주어져야 되는데 IS 값을 이제 얼마로 지금 하고 있냐면 문제를 제가 10^17 암페어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1.7 미리암페어니까 VB의 VT는 IS분의 10^-17 에 1.7 곱하기 10^-3 에 로그입니다. 로그니까 얘는 로그의 1.7 곱하기 10^14 이렇게 되죠. 땀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베이스 미터는 VT가 26mV니까 26mV 곱하기 로그의 1.7 곱하기 10의 14승 이렇게 하면 계산을 이제 책에 나와 보면 해 보면 16.5 마이크로암페어 아 잘못했다 이게 여러분 계산 두드려 주면 제일 좋은데 다 아는 거니까 여기서 852mV 돼 있습니다. 근데 계산해 보니까 처음에 800mV로 계산했다가 얘를 800mV로 이렇게 정의했다가 그 다음에 얘가 852mV로 52mV가 증가했죠. 그럼 얘가 증가했으면 거꾸로 이제 얘가 VB가 되면 0.852로 줄 늘었잖아요, 그죠? 8호에 늘었으니까 요 사이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여기가 0.8이라고 했었죠, 처음에. 그죠? 0.8이라고 했죠. 0.8일 때 0.8인데 요때 전류가 0.8일 때 전류가 딱 정의됐었는데 한번 컬렉터적 전류를 계산하니까 0.851로 늘었죠. 그죠? 0.8을 늘었으면 요 VB 사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여기 8호에 늘었죠. 늘었는 거죠. 그죠? 늘었으면 전류가 그러면 IB가 어떻게 됩니까? IB 작아지죠. 왜냐면 얘 전압이 커졌으니까 IB 작아집니다. 작아지면 다시 IC 어떻게 됩니까? 커지겠죠. 작아지겠죠. 그 0.852가 됐으니까 여기 이제 0.852 볼트를 2.5 빼기 0.852 해서 100k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기 이게 IB가 된다는 얘기죠. IB가 되니까 요거는 다음 16.5 마이크로암페어. 처음에 17 마이크로암페어였죠. 그죠? 17 마이크로암페어였는데 다음 16.5 마이크로암페어 줄었습니다. 그럼 얘가 줄었으면 다시 이 전압이 감소될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쭉 충분히 하게 되면 IC가 1.65 mA가 되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IC가 충분히 이제 mA로 갖다가 치면 아까 1.7에서 1.65 mA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요. 미안 되면 여기에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압 궁금한 RC를 여기서 얼마를 했습니까? RC가 1kΩ라고 했잖아요. 그럼 1kΩ 했으면 1.65 mA 곱을 하면 1.65 볼트로 낮아집니다. 그럼 2.5에서 1.65 빼면 5, 3, 3 아니다. 0.85 0.85볼트. 여기가 0.85볼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베이스가 0.3이니까 보면 간신히 요 사이가 리버스가 아니죠. 0.8볼트로 해서 보면 여기 충분히 수렴에는 가봐도 여기 수렴 값이 조금이라도 여기 높으면 간신히 액티브 모드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할 때 이 전류 얼마가 되느냐 그다음에 그 전압을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요 컬렉터 단하고 요 이미터 단 베이스 단의 전압을 체크를 해서 걔가 충분한 그 액티브 모드 작동하는지 그거를 세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까 이거는? 그 여기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가 IB하고 IC하고 다 알 수 있는데 지금 IB도 알았고 IC도 알고 있으니까 몇 번 반복을 해보면 이 IB하고 IC 알면 알파이는 IB분의 V 서멀 볼티지고 GM은 VT분의 IC가 되니까 결국 GM과 알파이가 다 정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호가 되면 그 다음에 요거를 다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저항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이 GM과 인풋 저항하고 출력 저항뿐만 아니라 요 증폭률까지 다 계산되는 거거든요. 이게 GM이 결정이 되면 요 컬렉터 단에 또 이미터 단에 저항이 다 보이는 거죠, 그죠? 다 보이는 거라서
이 회로 해설할 때 DC 해설하는 것은 충분히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항상 여기가 액티브 모드가 맞나 안 맞나라는 것을 항상 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분만 쉴까요, 여러분? 예. 요 한번 봅시다. 두 번째가 이제 저 한 개 이렇게 했더니 얘가 이제 나쁜 점이 뭐냐면 이제 이게 그 전압에 대해서 얘가 저항을 잘못 선택하면 여기 자체가 그 요 컬렉터 전류가 그 베타를 고분한 값이 이제 컬렉터 전류 되는데 이 베타 값이 사실 그 트랜지스터 만들다 보면 이 베타 값이 굉장히 불균일하거든요. 불균일하니까 베타 50에서 200 변하면 컬렉터 전류가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변하죠, 그죠? 그게 뭐냐면 얘가 트랜지스터 하나하고 저 하나만 했더니 트랜지스터마다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같이 만들어도 불구하고 얘는 베타 값이 많이 바뀝니다. 같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베타 변할 수 있으니까 이 트랜지스터 베타 50이냐 200이냐에 따라서 베이스 전류와 컬렉터 전류가 확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공정상에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산하긴 하겠지만 여러분 요 관계 있습니다. 요 관계하면 앞에 거 비슷한데 여기 R1 렌지 R1과 R2 두 개의 저항비에 의해서 또 초기 X로 표현되어 있는 곳에 전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저 맞춰줘서 여기에다가 또 마이크를 달아주면 이 트랜지스터하고 저항 두 개로 저항 세 개로 얘를 훌륭한 증폭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지금 얘가 트랜지스터가 뭐로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반도체 재료 물성전자에서 PNP, MPN 제가 얘기했을 때 얘가 뭐로 만들어지죠 여러분? 실리콘이잖아요. 그 실리콘은 바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실리콘은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네? 모래. 또 유리. 또 바깥에 실리콘도 뭐 있습니까? 네? 뭐가 있어요? 바깥에 돌멩이. 제가 돌멩이를 묻고 싶었던 거거든요. 돌멩이 왜 안 나오죠? 모래도 돌멩이 깨져서 나오잖아요. 이게 돌멩이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돌멩이의 한자가 뭐죠? 석.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이런 증폭기를 했을 때 이런 붙인다 그러면 무슨 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하면 트랜지스터 몇 개 있어요 지금? 트랜지스터가 몇 개 있어요 지금? 한 개 있잖아요. 1석 트랜지스터가 이걸로 증폭이 하나 됐죠, 그죠? 그러면 증폭이 거기에 됐는데 하나 더 달면 또 되겠죠? 그러면 하나 더 달면 어떻게 했습니까? 2석. 또 증폭을 한 번 더 해요. 그 몇 석입니까? 3석. 다음에 3석, 4석, 5석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입력에 대해서 1석 증폭기, 2석 증폭기, 3석 증폭기. 그래서 예전에는 야 트랜지스터를 뭐 대여섯 개 써서 이제 증폭기, 이제 오디오 증폭기로 쓴다 그러면 제일 앞에 커패시터만 딱 달려있고 나머지는 다 DC 바이어스로 얘 트랜지스터의 증폭률을 다 계산하고 여기 마이크를 커패시터 연결해서 딱 증폭을 하면 큰 마지막에 스피커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키트 같은 거 만들면 뭐라 그러냐면 1석 뭐 리플렉스 라디오 뭐 2석 뭐 전자 오르간 매를 예를 들면 그렇게 이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1석 뭐 라디오 2석 라디오 이렇게 해보면 그 석이 바로 실리콘 그 돌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리지스티브 디바이더 바이스 내 있는데 그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 세 번째와 두 번째 차이가 뭐죠?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좀 잡아주자. 그래서 이제 이 R1과 R2를 이제 두 개로 해가지고 이제 그 바이어스를 한번 잡아보는 거거든요. R1과 R2를 해보면 이 X 포인트는 이 V의 X 포인트는 R1과 R2, R1과 R2에 대해서 R2의 VCC라는 걸 알겠죠, 여러분? 초기 값이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럼 여기 VX가 이제 여기에 V 베이스 이미터니까 V의 베이스 이미터니까 요 컬렉터적 전류는 I의 컬렉터는 IS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B인데 이게 X죠. X니까 이걸 그대로 써주면 초기 값이 써주면 I 컬렉터는 IS의 엑스포넨셜의 R1 플러스 R2분의 R2의 VCC 이렇게 정의됩니다. 자, 그래 되니까 컬렉터적 전류가 이렇게 정의되면 그 초기 값이 이제 되고 이 IC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이름 또 정해져요? IP가 다시 정해지죠. 그래서 IP가 정해지면 뭐죠? IP가 정해지면 이게 베타분의 IC니까 결국 IP가 정해지면 거꾸로 그 IB와 IC 관계가 주어지니까 전류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우리가 전류 관계를 여기 이거를 실제 숫자를 한번 해봅시다. 숫자로 해보면요. 이 숫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숫자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명확하니까 이게 2.5V고 아까 저전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이렇게 해주고 저항을 이렇게 달아주고 그 다음에 얘를 5kΩ이고 얘가 RC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처음 17kΩ 이게 17 처음에 R1이 17kΩ 되고 얘가 R2가 8kΩ 됩니다. 그래 되고 얘가 5kΩ 이래 되고 2점 이래 됐을 때 이때 이제 IS가 10에 마이 17성 암페어로 딱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베타는 100이다 주어졌을 때 베이스적 커런트가 이제 거의 무시할 만하다 그랬을 때 얘가 액티브 모드인지를 한번 계산해 보라 라는 문제거든요. 액티브 모드가 맞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 가정할 거는 여기 X 포인트가 전압을 결정하겠죠. VX는 초기에 이제 베이스적 전류가 무시할 만하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 그러면 VX는 R1 플러스 R2분의 R2의 VCC가 되니까 얘는 17 더하기 8, 25분의 R2는 8입니다. 8투에 2.5V가 되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25분의 8이니까 0.8V가 됩니다. 그럼 0.8V가 되면 여기서 여러분 그 바로 얘가 VB이니까 그게 되니까 얘는 이제 VB이니까 우리가 이제 IC는 IS분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BE가 되니까 이 IS가 10의 17성 암페어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7성의 엑스포넨셜의 VT가 26mV에다가 800mV가 되니까 IC가 나옵니다. IC가 나오는데 이걸 계산을 이제 해보면 231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로 계산이 다시 계산기 계산기 한번 들어봐요. 쉬는 겸에 제가 너무 단말씀 그러니까 쉬는 겸에 자 그럼 여기 다 나옵니까 여러분? 네, 다 나와서 231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는데 이 231 마이크로 암페어가 230 마이크로 암페어는 그럼 그럼 IP가 어떻게 됩니까? IB가 요거에 100분의 1이면 2.31 마이크로 암페어로 처음에 가정할 수 있죠. 이게 과연 네글리저블 하냐 무시할 만하냐 그랬을 때
요게 무시할 만한 그랬을 때 뭐와 비교를 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처음에 이게 2.31 마이크로암페어 그런다라는 걸 처음에 무시하고 했는데 비교를 할 때 요 여기를 흘러가는 전류하고 2.31 마이크로암페어하고 과연 이게 충분히 얘가 큰가? 그러니까 순수 저항만 비교했을 때 17km, 8km를 지나는 전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거하고 2.3 마이크로암페어 빠져나가는 거하고 이 빠져나가는 전류가 얘에 비해 충분히 작으면 얘가 네글리저블 하다는 게 가정이 맞죠, 그죠? 그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래요. 17km, 8km인데 교묘하게 지금 전압이 2.5V거든요. 2.5V인데 이상하게 맞춰놨죠. 17km, 8km 합치면 25잖아요, 그죠? 25분의 8이니까 25.5라고 되니까 대략 1분의 0.8V 되도록 맞춰놓은 거죠. 근데 그런 생각해보면 17메가, 8메가 똑같죠? 17메가, 8메가 똑같고 170km, 80km 똑같고 1.7km, 8메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비율은 그대로 가면서 얘 크기만 바꿔주면 실제 요 트랜지 빼고 이 저항만을 비교했을 때 흐르는 전류 어떻게 됩니까? 요 비율 그대로 17km, 8km하고 170km하고 80km 하면 요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1 줄죠? 그래서 요 비율을 같이 하는데 얘 크게 키우면 이 전류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요 베이스 흐르는 전류를 네글리저블 하다라는 게 조건이 안 맞아지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커져버리면, 너무 커져버리면, 전압 0.8V지만, 이제 이게 베이스 흐르는 전류가 이제 0.8V라는 가정하에 2.3 마이크로암페어였는데, 2.3 마이크로암페어보다는 흐르는 전류가 충분히 커야지, 얘가 억셉터블 한 거죠. 그죠? 회로적 따졌을 때. 그래서 17km, 8km을 비는 똑같지 않으면서 얘는 어떻게 해줘야지, 네글리저블 하다는 게 맞는 조건이 됩니까? 작게 하면 좋겠죠. 너무 작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너무 작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흐르는 전류가 커지죠. 그럼 이 증폭기 쓰려고 그러다가 보조 배터리 다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얘를 저항을 줄이면 보조 배터리가 이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이상적으로 0.8V 맞추는 건 참 잘 되는데 얘가 전류 소모가 많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별로 좋은 증폭기는 아닙니다. 근데 얘가 저항이 커져버리면 초기 값은 맞지만 빠져나간 전류가 크니까 얘가 또 이게 불안정해지겠죠. 그죠? 요 상황은 제가 예전에 다이오드 할 때 0.8V, 0.8V, 0.8V 세 개 합쳐서 2.4V인데 그 2.4V로 휴대폰 충전을 하면 휴대폰을 빠져나가는 전류가 충분히 작다고 생각했을 때는 2.4V였는데 전류가 많이 빠져나가면 전압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전압이 줄어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압 2.4V가 아닌 좀 낮은 전압으로 가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과연 작은가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해보는데 먼저 요 베이스하고 요 2m 사이 전압이 0.8V였죠. 그죠? 여기 전압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전압은 컬렉터 쪽 전압은 V의 컬렉터는 2.5에서 빼기 5 곱하기 IC가 되죠. 그죠? IC가 되는데 IC가 231 마이크로암페어니까 5km 곱을 하면 2.5 빼기 초기 값이 5 곱하기 0.23이 되니까 2.5 빼기 5, 3, 5, 15, 3, 2, 5, 20, 1.0 뭐가 되죠? 1.5, 15, 5, 20, 11, 1.15 되네. 1.15 되니까 여기 전압이 5, 4, 3, 1.345가 전압이 됩니다. 1.345V가 되니까 이 전압이 1.345V가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1.345V니까 여기가 0.8V니까 이 트랜지스터가 증폭기로 작동하는 액티브 모드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요걸 볼 때도 아, 이 트랜지스터가 액티브 모드로 작동하는 게 맞구나 라는 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만든 이제
5%. 5%. 이 꺼지면 일단 날아가거든요. 아, 그럼. 어떡하지? 1분만 쉴까요, 여러분? 네, 1분 세이브하고. 표현이 됐는데, 이그젝트하게 여기 흐르는 전류를 그냥 계산해도 되죠, 여러분? 그죠? 계산해도 되는데, 이 입력단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바라봤을 때, 요, 여기 바깥을 봅시다. 요래 바깥을 보면, 베이스에서 탁 바라봤을 때, 저 한 개는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고, 한 개는 어디 연결되어 있어요? 요, 그 2.5V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얘 입장에 봤을 때는, 딱 봤을 때 전압이 뭐가 보이냐면, 17 더하기 8분의 8에 2.5V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저항 두 개가 보이죠? 저항 두 개가 보이는데, 하나의 전압원과 저항 한 개로 이어져 있는 회로를 바꿔서 보일 거거든요? 뭐냐면, 베이스에서 딱 봤을 때, 저기에 전압원이 하나 있네? 그 다음에 저항이 하나 달려있네? 라고 바꿔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바꿔서 해석할 수 있어서, 그때 우리가, 이 회로를, V 태버린의 전압과 V의 태버린의 전압과 그의 태버린의 요걸 저항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얘가 이제 입력단의 베이스로 입력되는 걸로 바꿔 생각할 수 있거든요. V 태버린과 R 태버린으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V 태버린과 R 태버린. 자, V 태버린과 R 태버린이 있는데 V 태버린은 여기서 봤을 때 자, 봐요. V 태버린은 처음에 여기 V태버린은 처음에 얘를 뗐을 때 오픈 서킷일 때 여기 전압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2.5V니까 여기 몇 볼트 되는 겁니까? 0.8V. 0.8V고 그다음에 태버린의 저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딱 봤을 때 요 중심으로 해서 그라운드로 가고 그라운드로 갔죠. 그죠? 이제 갔으니까 8kΩ하고 17kΩ의 병렬 저항을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 입력을 봤을 때 얘를 태버린을 바꿀 때 이제 R 태버린은 우리 R1과 R2의 병렬 저항이다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회로를 바꿀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제 뭐 다시 그릴 필요 있냐 그렇겠지만 예, 저항을 다시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저항이 두 개가 R1과 R2가 있을 때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VCC 여기 RC가 있을 때 여기 X 포인트 있으면 여기 이제 바꿔주면서 똑같이 해주고 VCC RC를 해주고 얘를 V 태버린 V의 V의 태버린이고 여기 R 태버린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데 얘는 R1과 R2의 병렬 연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결국 이제 요 사이에 정확한 전류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 되면 정확한 전류를 계산할 수 있어서 요거는 이제 보면 V의 태버린의 빼기 IP의 R 태버린은 했는 것은 여기 V의 베이스 이미터 그래 될 겁니다. 요 베이스 이미터인데 V 베이스 이미터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I 컬렉터가 이제 IS의 엑스포넨셜의 VT의 V 베이스 이미터니까 여기서 V 베이스 이미터는 VT의 로그의 IC분의 IS가 될, 반대다. IS분의 IC가 됩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여러분 보면 V의 태버린의, 요 IB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 관계를 쓰면 IB는 마이너스 베타분의 IC의 R 대번인에 되고 VT의 로그 IS분의 IC가 되고 베이스로 이제 표현하면 V 대번인은 마이너스 IB의 R 대번인이고 얘는 VT의 로그의 IS분의 IC는 베타의 IB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V 대번인과 이제 요 값도 우리가 알고 R 대번인도 알고 그 다음에 베타도 알고 IS도 알고 그러니까 VT도 알고 하니까 이제 IB 값이 이제 주어지는데 아까는 제가 그 계속 이거를 회귀시도 되는데 요즘 계산기는 저 계산하죠, 그죠? 네, 제가 계속 지금까지 계속 한쪽 넣고 빼고 했었는데 지금 이거를 하나 IB를 누구 같다 하면 IB가 얼마 다른 건지 우리 다 아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IB가 계산되면 실제 얘가 아까 계산했던 상황과 네글리저블 하냐 안 하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앞에 상황과 한번 비교를 어디 갔죠? 여기서 아까 네글리저블 하게 한다는 거하고 지금은 얘를 이그젝트하게 계산해서 지금 태번을 바꿔가지고 이그젝트하게 계산한 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쉬워 보여 어려워 보여 가긴 한데 다음 세 번째는 세 번째와 두 번째 차이가 2m에 저항이 하나 달려 있죠. 자 저항이 달려 있는데 먼저 저항이 달려 있는 걸 살짝 봅시다. 얘 저항이 있으면 가만 봐요 한번. 여기 전류가 증가하면 2m의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2m에 저항을 달아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컬렉터 쪽에서 이렇게 전류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흐르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 컬렉터 쪽 전류는 뭐에서 결정되죠? 베이스하고 2m 사이에 전압에서 결정되죠. 자, 그러면 이 전압을 이제 딱 주어지고 전압이 딱 있습니다, 여기에 주어지고 여기 저항이 달려있는데 전류 흐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전류가 증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류가 증가하면 원래 흐르던 전류에서 전류 증가해서 흐르면 이 100옴을 중심으로 해서 이 트랜지스터의 2m 단위의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겠죠? 자, 얘 전압이 높아지면 베이스 2m 사이의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그럼 베이스 2m 사이의 전압이 줄어들면 컬렉터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자,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 또 흐르는 줄었습니다. 줄었으면 요 100옴 위에 2m 단위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그러면 베이스 2m 사이 전압은 커지죠. 그럼 여기서 얘가 커지면 컬렉터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 얘가 조금 어떤 이유로 얘가 커져버리면 전류가 많이 흐르면 요 저항이 조금 달려있는데 100옴밖에 안되지만 여기에 전류가 증가했을 때 2m 단위 그 전압이 증가합니다. 전압이 증가하면 어떤 이유로 전류가 증가했던 이유가 반대로 베이스 2m 사이 전압이 줄어들어서 출력단에 전류 다시 줍니다. 줄면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면 줄고 줄면 얘가 같이 줄고 얘가 커지고 커지면 얘가 커지고 얘 커지면 여기가 전압이 높아지고 높아지면 다시 줄어들고 얘 줄어들면 전류가 줄어들고 생각해보면 이 저항 하나 딱 달아주니까 얘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스프링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전류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 2m 디제너레이션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맞춰주는 걸 하면 어떤 안정적인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제가 살짝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서 이제 생각을 다음에 이제 요 저항 요 2m 쪽에 저항을 달아주는 경우를 봅시다. 자, 2m 쪽에 저항을 달아주는 경우는 여러분 보면 아까 얘가 하루에 완충 효과를 보여준다고 그랬었죠? 그 완충 효과를 보여주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류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증가하면 잠깐 전류가 증가하면 R1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면 요 2m 단위의 전압이 올라가고 그럼 베이스 2m 사이 전압이 줄어들고 그러면 I 컬렉터 쪽의 전류가 줄어들고 얘가 줄어들면 요 2m의 전압이 낮아지고 그럼 베이스 2m 사이 전압이 커지고 그러면 다시 전류가 또 증가하고
전력 증가하면 또 이미터 안에 전압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미터 베이스 사이에 전압이 줄어들고, 다시 전류가 줄어들고, 얘가 이제 계속 선순환해서 얘가 있으면 굉장히 스프링처럼 안전차 통통통통 하는 그런 어떤 버퍼링 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P 값에 해당하는 포텐셜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죠? 중요한데, 여기 P 값의 포텐셜을, 이제 100옴이라 되는데, 요 값이 딱 주어져 있으면, 요 값에 흘러가는 전류가, 정해야 될 겁니다. 정해야 돼서, 이 미터 쪽, 예를 들면 여기 P다. 다는 안 되겠지만, 요 P다 그러면 이제 V의 P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이제 2미터 단에 흐르는 전류는 IE가 R2분의 VP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VP를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거는, 요 VP는 요 X 포인트에 대해서 VP만큼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RE는 V의 X에서 V 베이스 2미터 사이에 낮아진 전압이고, 얘는 IE는 R2분의 1에 VX 포인트는 이제 R1 플러스 R2, R1 플러스 R2분의 R2의 VCC의 마이너스의 V 베이스 2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R2미터가 이제 우리가 전류가 있으면 베이스 쪽으로 전류가 굉장히 그 네글리저블 하면, 얘가 작으면 요 베이스 쪽으로 2미터 쪽으로 전류는 컬렉터 전류가 거의 같죠. 그죠? 그 생각해보면 이게 IE가 사실은 거의 IC다 라고 근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IC로 근사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IC가 이제 계산이 되면 그 다음에 IB를 또 계산할 수 있겠죠. IB가 계산되면 이제 다시 아까 태블린에 따라서 이제 다시 X 포인트에 대해서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그 오늘 마무리 거기서 마무리하면 액티브 모드일 때 베이스든 컬렉터든 이미터든, 근데 베이스 쪽 전류를 아는 경우는 하나를 알면 베타 오블해서 컬렉터 쪽 전류도 알고, 결국 뭐냐면 트랜지스터의 각 단자로 흘러가는 전류는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저항을 잘 연결하면 결국 얘는 좋은 트랜지스터 증폭기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석, 2석, 3석 여러분 그 이 인터넷에서 한번 그 오디오 앰프 한번 찾아봐요. 오디오 앰프를 찾아보면 거기서 이제 마이크 붙여져 있고, 마이크 다 붙여져 있고, 이게 1단, 2단, 3단 그 맞춰져 있는 회로 딱 나옵니다. 딱 나오는데, 우리 전자회로 그 교재는 안 나오는데 그런 회로를 한번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 보면 이제 그 마이크랑 그 낙원선 같은 데서 파는 마이크 있죠. 낙원선 가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가본 적 없어요? 나중에 낙원상가라고 있는데, 청계천 종로상가, 종로 2가인가요? 우리 그 파고다공원 근처죠. 탑골공원. 탑골공원에 가보면 거기 악기 많이 팔거든요. 악기 많이 팔면 거기에 그 오디오 앰프 많이 팝니다. 예전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친구 따라가 오디오 앰프 사러 가는 걸 따라가서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기타 치는 친구가 이렇게 전자 기타 치는데 그 오디오 앰프를 사왔는데 고장난 걸 사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사와서 그걸 뜨다가 같이 보고 있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속에 다 이런 트랜지스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왜 한 개만 안 쓰고 왜 여러 개 붙어 있을까 생각해보면, 증폭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증폭을 10배 했으면 10배는 작으니까 100배 한다든지 1000배 한다든지 10000배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증폭을 여러분 생각에 처음부터 10000배 증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100배 증폭하고 100배 증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배하고 100배 왜 그럴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쉬운 일일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냥 봄튀기로 마음대로 이제 100배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00배 하기 좋아요. 재료를 많이 들어가는데 100배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소리가 높은 주파수까지 이제 평평하게 소리가 왜곡 없이 증폭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 예민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이런 회로 해석을 해보다가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예. 이제 심플 바이스 되는데 앞에 거는 자, 이 봐요 한번. 요거는 제가 처음에 심플 바이싱이었죠, 그죠? 심플 바이싱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여기서부터 이제 저항을 하나 달아줘서 이제 이렇게 저항 분배에 의해서 어느 전압을 맞춰줘서 이 처음에 베이스의 전압을 일정에 맞춰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2m 단에 저항을 달아줌으로써 조금 완충 효과 변화에 대해서 조금 안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이렇게 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요 RB를 요 RC 밑에다 단계를 딱 꺾어서 했거든요. 이렇게 딱 꺾어서 했습니다. 자, 꺾어서 했으니까 요런 그걸 셀프 바이어스 스테이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보면 요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에 저항을 딱 달아줬죠. 그죠? 요렇게 해주면 전류 흐를 때 요 저항을 따라 흘려야 되니까 항상 베이스는 컬렉터보다 항상 전압이 낮죠. 그죠? 그럼 이거는 항상 전압이 낮으니 항상 리버스입니다. 밑에는 항상 포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액티브입니다. 액티브인데 얘나 요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두 번째나 첫 번째 같은 경우는 RB, RC를 잘 못 정하면 여기에 컬렉터 단의 전압이 베이스 단 전압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액티브 모드로 작동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저항 비에 따라서 이게 증폭기에 작용하지 않을 그런 위험이 있는데 이게 셀프 바이어스를 하게 되면 이제 항상 always in active 모드로 되는데 항상 active 모드 작동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거든요. 저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마법 같은 그런